이거 이상하다. 어디 가서 뭐 물어봐야 되나? 이런 곳 있듯이. 응? 뭐 진짜 뭐 태평양이 보인다든가. 어? 뭐 아니면 좀 자기가 느껴. 자기가 뭔가가 기분이 야릇해. 이 화장님은 로또를 안 사고 부동산을 사겠어. 안녕하세요. 나도 무당 생활을 이렇게 좀 오래 했는데 로또 좀 맞고 싶어. 글쎄 로또 맞으려고 하면 기운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어? 뭐 내 운이 좋은 거지. 아, 막 진짜 대운이 들어서 대박이 나고 조상도 도와라, 신도 도와라, 동기간도 도와라. 뭐 진짜 천운의 운이 막 대운이 들어온 거겠지. 근데 글쎄 내가 뭐 여러 인생을 나보단 더 사신 분도 보고 진짜 몇십 년 진짜 오래된 선생님들 뭐 진짜 그런 분들 많이 안 와도 글쎄 로또의 어떤 기운이 대박이 날 정도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는 신호가 들어오는 거는 못 들어봤어. 이제 정말 내가 로또를 맞을 정도의 어떤 행운이 따른다라는 거는 운이 좋은 거겠지. 운이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? 뭐 그해 진짜 대박이 날 수 있대라니까 뭔가가 꿈에 좋은 꿈을 연타로 꾼다든가 뭐 표적이 나겠죠. 우리가 뭐 꿈도 계속 안 되는 꿈을 막 꾸고 이상한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예감을 갖잖아요. 아, 좀 이거 이상하다. 어디 가서 뭐 물어봐야 되나? 이런 것 있듯이 우리가 좋은 게 뭐가 되려고 하면 표적이 나잖아. 뭔가가 좀 좋은 기운이 자꾸 나한테 들어온 것 같은 예측 예감이 들어오지. 뭐 꿈자리가 너무 좋다든가 물꿈을 계속 아주 푸른바다가 계속 너무너무 정말 깨끗한 뭐 물, 막 바다가 진짜 뭐 태평양이 보인다든가, 어? 뭐 아니면 좀, 시신 꿈을 계속 꾼다든가. 그게 시신 꾸고 무덤 꿈 그런 게 나쁜 건 아니거든. 꿈을 어떻게 꾸느냐에 또 해석도 다 각기 선생님마다 다 틀리니까. 그런 게 있을 때에는 뭔가가 남다르고 뭐 이럴 때에는 정말 좋은 쪽으로 좀 뭐가 계속 연타라서 꾼다. 로또를 나는 안 사봤어요. 평생에. 그런 사람들은 사보세요. 본인이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좋다라면은 나는 내가 정말 그런 행운이 나한테 돌아오면 이화정이는 로또를 안 사고 부동산을 사겠어. 그건 사람마다 성향이잖아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런 꿈들을 자주 꾼다. 뭔가가 이렇게 조짐이 좋은 쪽으로 간다. 행운이 막 빵빵 터지는 그런 꿈을 꾼다. 이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. 꿈을 꾸면 네. 우리가 로또가 맞을 정도의 그런 기분이 있어. 남다른 그건 본인네들이 많이 알아. 아, 내가 이 꿈이 너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뭔가가 잘 모르겠는데 느껴져. 이 육체적으로 피부에. 그러면 그럴 때는 무당한테 점을 봐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고 싶으면 한번 사봐. 뭐 로또 사는 게 뭐 비싸? 그러니까 그냥 사고 거기서 백만자가 되면 좋죠 뭐. 근데 그런 거는 표적이 본인네들이 조금 들어오니까 직성, 느낌, 촉 이런 거지. 느낌 이럴 때는 좀 해봐도 된다라고 봐요. 본인네들 성향에 맞춰서. 근데 그런 꿈들이 뭔가가 특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느껴. 자기가 뭔가가 기분이 야릇해. 그럴 때는 좀 한번 해보면 좋은 기운 천복을 받았다. 뭐 살면서 내가 덕을 많이 쌌다. 길대신도 감동을 해서 당신한테 그 누구한테 로또에 당첨에 백만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꼭 이런 사람들이 로또를 잘 맞는다. 이런 사람들은 로또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로또를 잘 맞겠지. 뭐에 그 사주 운으로 보면 요때는 조금 좋은 운기 때는 로또를 자주 사는 사람들은 좋은 운기 때는 좀 한 장 살 거 두 장 사야 되고 두 장 살 거 세 장 사야 되겠지.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